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취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알록달록한 화병과 꽃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 필요한 재료는 먼저 크레파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박스, 그리고 도화지, 그리고 나무젓가락, 사포, 그리고 풀, 가위, 그리고 종이테이프가 필요해요. 근데 혹시나 박스지가 없을 경우에는 도화지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먼저 화병을 스케치해 볼게요. 저는 어떤 화병을 그릴 거냐면 일단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에 사각형을 그리고요. 밑에는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타원을 그리니까 화병이 바닥에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닥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다 되었다면 이제 크레파스로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색을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이 좋아요. 아, 정말요? 그러면 첫 번째 색은 제가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자, 저는 세 가지의 색을 쓸 건데요. 전 두 번째 색을 녹색을 쓸게요.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핑크색을 한번 써볼게요. 자, 혹시나 화분은 넘어갈까봐 걱정되시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화분을 다 그린 후에 가위로 자를 거기 때문에 조금씩 튀어나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다 칠해주셨으면 이제 다음은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검은색을 칠할 때는 처음에 새 색깔을 발랐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칠을 해주시면 조금 더 촘촘하게 칠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색이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세 가지 색을 다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다 덮으셨으면 이제 준비해 두셨던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긁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아까 노란색이 있었던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노란색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세모를 한번 그려 볼게요. 뾰족뾰족 세모를 한번 그려 볼게요. 세모를 그렸더니 녹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렸던 부분에는 네모를 그려 볼게요. 네모를 그렸더니 핑크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모양이 들어가면 좀 재밌을까요? 저는 줄무늬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줄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결 모양의 줄무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자, 이렇게 그림 모양을 다 그리셨다면 이제 가위를 한번 오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와, 벌써 멋진데요? 다음은 저희 사포를 활용해서 한번 동글동글한 꽃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하는 크기로 화병에 놓고 싶은 꽃들을 동그라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선생님, 이파리는 안 그리나요? 저희 동그란 네. 꽃들을 그리고 남은 공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색을 쓸 때는 아무 색이나 써도 괜찮나요? 네, 원하는 색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크기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남은 공간에 길쭉한 이토 한번 그려주세요. 네. 네, 선생님 저는 다 그렸어요. 네. 그러면 과일을 활용해서 한번 다시 잘라주세요. 네, 여러분들 과일질을 하실 때는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온 조각들을 활용해서 먼저 이제 퍼즐처럼 조각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네네. 선생님 그런데 화분을 세울 수 있는 바닥이 없는데 바닥은 어떻게 하죠? 어떤 바닥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하얀색 바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흰 색깔로 한번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 벌써 화분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퍼즐처럼 같이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네. 초록 색깔로 줄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저는 조금 굵게 그릴 거예요. 저는 좀 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맞춰진 조각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네. 선생님 벌써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액자가 남았어요. 아. 준비된 라인 테이프로 네 모서리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액자를 자르실 때는 한쪽은 아이가 잡아주고요. 한쪽은 엄마가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벌써 액자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와, 너무 멋진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멋진 액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면은 좀 놀이처럼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힘드셨던 분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꽃을 동그랗게 그려보는 게 처음인데 동그라미 그리는 게 좀 어려웠어요. 네. 동그라미 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색을 쓰면서 창의력을 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이와 엄마와 함께 집에서 이렇게 한번 액자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안녕!